브라질 국립박물관에 불이 나 수천만 점의 유물이 잿더미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그 현장이 공개되자 정부를 향한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이 최루가스까지 뿌리며 성난 시민들을 진압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박물관을 집어삼킵니다. 밤샘 진압 끝에 불은 껐지만 건물 자체가 200년이 넘은 국보급 유산이던 국립박물관은 폐허가 됐습니다. 건물 옥상과 내벽은 무너져 내렸고 학예사들은 유물 한 점이라도 구하기 위해 잿더미 속을 뒤졌습니다. É uma tragédia. É. Podemos, nós temos o nosso período de luto. Nós temos que passar por esse período de luto. Só que nós temos 박물관이 자랑했던 12,000년 전 인류 해골 루치아 그리고 공룡 화석 같은 인류 유산이 하루아침에 재가돼 버렸습니다. 소장 유물 2천만 점은 대부분 소실됐습니다. 브라질 국민들은 정부의 만연한 부정부패로 문화유산 보전 예산이 삭감돼 국가적 수치를 가져왔다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Como a gente entender com palavras que a gente perdeu? E hoje a gente está aqui para 경찰은 최루가스를 살포하며 성난 시민들을 진압했습니다. 브라질은 예전에도 대형 화재로 피카소의 작품을 잃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인류 유산을 불타 사라지게 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